달콤 향긋한 유자소스 생선조림.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 좋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유자는 신맛이 강하고 향기가 좋아서 차로도 즐기고 여러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유자소스를 곁들인 생선조림은 손이 바빠지는 맛있는 밑반찬이랍니다. 재료는 흰살 생선 300g, 전분, 꽈리고추 20개가 필요하고 소스는 간장 2큰술, 미림 1큰술, 설탕 1과 2분의 1큰술, 청주 3큰술, 유자청 2큰술을 준비하세요. 재료 손질하기. 흰살 생선은 포를 떠서 소금, 후춧가루, 청주로 밑간하고 꽈리고추는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주재료 튀기기. 준비된 생선포는 전분을 묻혀 튀겨주세요. 소스 만들기. 분량의 소스를 바글바글 끓여 2분의 1로 졸여주세요. 졸이기. 준비된 소스에 튀긴 생선과 꽈리고추를 함께 넣어 졸여주세요.